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탑용 짠! 크로스 락에서 나온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얘는 원래 크로스 락 회사는요, 원래 OEM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뭐 리터나 아니면은 TKL 등의 유명한 회사의 OEM으로 시작했다가 2007년도에 OEM을 중단을 하고 자체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재료와 그리고 디자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얘는 폼 케이스급의 탁월한 보호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고요. 폼 자체가 25mm 두텁고 굉장히 탄탄한 멀티 패딩으로 전체적으로 쌓여 있어서 얘는 거의 뭐 세미 하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패딩 자체가 굉장히 두툼해요. 이게 아래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두툼하고요. 전체적으로 폼 패딩 처리 방식이라서 악기의 전체적인 외관을 모두 네, 여러 방면에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지금 넥이 넥 서포터 블럭이 움직여요. 그래서 베이스의 크기와 그 넥의 감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바디 완전 땅 물리게끔 되어 있네요. 안에는 다 굉장히 융으로 다 감싸져 있고요. 고급스럽네요. 자, 앞에도 이걸 좀 닫아볼게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닫히는 고급진 재료를 사용했다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손잡이는요, 리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좋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케이스도요, 얘가 지금 듀얼 레이어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안에 보시면 짠! 이게 레이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보 같은 것을 책자나 이런 거를 분리해서 담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보 여기 넣는 것도 있잖아요. 되게 탄탄하고 안정성이 있어요. 전 전체적으로 다 감싸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얘 어깨끈도요, 어깨 메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끈이 필요 없을 시에는 안쪽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가격대는요, 107,000원이고요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안정성까지 크로스 락 베이스 케이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